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출산하고 난 뒤에 체질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출산을 하고 나면 체질이 바뀌나요?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 말씀드리는 체질이라고 할때이 체질은 주로 사상 체질을 의미하는데요. 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같은 이런 사상 체질의 경우 출산을 하고 이 태양인이 태음인이 된다든지 혹은 소음인이 태음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체질이라고 할때꼭이 사상 체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또는 나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에요. 이렇게 몸 상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때 체질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몸 상태를 의미할 때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체질이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로 온도 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출산하기 전에는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었는데 출산을 하고 난 뒤부터는 열이 많은 체질로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출산 전에는 조금만 추워도 금방 손이 시리고 막 춥고 뭐 시린 증상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했는데 출산을 하고 난 뒤부터는 시린 것도 물론 있지만 조금만 더워지면 깝깝하고 땀이 훅훅 올라온다든지 밤에 열이 나서 도저히 이불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헌혈이 많이 난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 많으셨고요. 출산 전에 비해서 피부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출산 전에는 피부가 굉장히 건성이었는데 출산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지성 피부, 피부에 피지나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돈다든지 혹은 트러블이 출산 전에는 없었는데 출산 이후에는 몸이나 얼굴 쪽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든지 혹은 두피에 기름기가 많이 돈다든지 이런 피부와 관련된 증상들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고요. 또 출산 전에는 이 특정 음식을 먹으면 뭐 설사를 한다든지 혹은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출산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음식에서 알러지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기고 이전에 우리 음식 먹었던 이런 거에서는 전혀 이런 트러블들이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출산 전에는 술을 전혀 못했는데 출산 이후에는 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출산 이전에는 살이 그다지 많이 찌지 않는 체질이었는데 출산하고 난 뒤부터 갑자기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도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너무 잘 찌는 체질로 이 살찌는 체질로 바뀐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셨어요. 출산 후에 내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실제로 임신과 출산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임신과 출산 자체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몸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전에 없던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증상들이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출산 후에는 출산 전과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출산 전에는 안 좋았던 증상들이 출산 이후에 싹 좋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출산 전에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출산 이후에는 생리통이 많이 없어졌다. 또는 출산 전에는 여드름이 되게 심했는데 출산 이후에는 여드름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출산 전에 어떤 증상들이 출산 이후에 생기면서 몸이 조금 더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급격한 이 체력의 변화와 또 신체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일이 됩니다. 임신 기간 동안도 물론 힘든 과정이지만 이 출산을 하는 과정 내에서 진통이라든지 분만 또 분만 이후에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의 몸은 굉장히 기력이 많이 소모되고 체력 저하 또 면역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 임신 과정에서 이 자궁과 膀胱 주변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를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가 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 기간에 이런 신체적인 기능 약화를 서서히 원위치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충분한 산후조리가 과연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산후조리 기간과 육아가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이런 신체적인 기능 약화가 굉장히 오랜 기간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출산 후에 이런 신체적인 기능 저하들이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여성들이 나는 출산 전과 비교해서 몸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체질이 변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이후 건강관리가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산육기 기간 출산 직후부터 6주에서 8주까지가 이 산후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되고요. 또 출산 직후부터 100일까지가 산후조리의 골든타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 출산 이후부터 100일까지 기간이 가장 이 몸의 변화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또 회복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산 이후에 체질이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때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런 사상체질,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이런 사상체질이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상태, 몸의 상태가 바뀐 것 같다라는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출산 후에 이런 체질이 바뀐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될 때 대체로는 출산 이후에 신체적인 기능 약화가 빨리 회복되지 않았을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출산 후 체질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려면 여성의 평생 건강에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출산 이후 산후조리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출산 후 산후조리의 골든타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출산 이후에는 산후조리를 꼭 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